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성격 외 5교구 문화공동체 서우석 집사라고 합니다. 디딤돌아 사역자 아카데미는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을 학기 내강자, 봄 학기 내강자 모두 제가 깊은 깨달음과 유익을 얻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에 남는 몇 가지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었는데 인생 여정표를 작성하고 개인 소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제 삶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하고 단순한 제 삶의 여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의 옆에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감동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여정표를 보면서 개인 소명 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심하며 작성하는 가운데 디딤돌 사역자 아카데미의 심오한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반을 수교하듯 디딤돌 아카데미를 필수 과정으로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을 주는 과정은 선교적 시각에서 본 성서적 개관이었습니다. 선교는 어려운 일이고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온통 선교의 역사였고 선교가 곧 삶이다라는 정의가 가슴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강좌는 제 개인적으로 책을 통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이라 특별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이를 사탄의 입장에서 작성해내는 과제가 있었는데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계계를 인식하는 것은 제게 바른 믿음 생활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은 교회의 발전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 켈빈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강조하였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도 전해주셨는데 이는 교회를 대하는 저의 시각을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강좌는 제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풀지 못한 난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American with a Korean background라는 한 구절입니다. 마치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다가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의 안개가 거친 것과 같은 그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강좌에서 개인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마지막 정체성 강좌를 듣고 이를 새롭게 수정하리라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아카데미 28주 과정은 제게 사고의 전환과 변환을 이루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디딤돌은 언제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만큼 재미있었고 유익하였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강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사 목사님들과 한결같은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스태프분들께 그리고 디딤돌 아카데미로 인도하시고 제게 새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